우리시장의 지수는 여전히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예탁금은 늘지 않고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해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을 때는 새로운 종목들을 또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새로 신규 편입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덴티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스템이 떠난 자리를 만년 2위에 있던 덴티움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주가는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표적인 이유로는 중국과 러시아 이슈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올 한 해 동안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기대보다는 나빴다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중국 안에서도 내비에 이 소비 부진으로 이어졌고 임플란트 시장도 영향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또 작년부터 중국에서는 VBP라는 이 중앙집중식 구매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 임플란트 분야도 해당 정책에 포함이 되면서 이 의료 소모품 가격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덴티움 안에서의 중국 매출이 50% 이상이 되는 만큼 중국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실적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는데요. 다만 내년부터는 중국 안에서의 성장이 다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매출 비중의 15%를 차지하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올해 내전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면서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20%까지 가까운 이 매출 실적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좋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는 가운데 덴티움의 연간 실적 추이 다음 그래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평균 영업이익률이 보통은 6.1% 정도인데 덴티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큰 폭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35% 정도 되는 영업이익률과 함께 내년에 현재 이 PER 같은 경우는 9배 정도로 아직까지 저렴한 구간에 들어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증권사에서는 일단 목표 주가를 15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는 2% 하락 마무리 지었습니다. 12만 5,2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0.4% 오름세 보이면서 12만 5,8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니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칼륨계 화학제품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가성칼륨 설비 관련해서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노후 설비가 전환되면서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전력난 등의 심화로 경쟁력 약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수요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호적인 수급은 유니드에게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의 실적 전망도 긍정적인데 유니드의 실적 추이와 전망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을 놓고 봤을 때 3분기에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3년도 3분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후로 유니드는 이 염화칼륨 공급 차질을 우려해서 6개월분의 재고를 미리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격 부진이 나오면서 3분기에 중국 법인의 실적에 악화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4분기부터는 해당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유니드의 목표 주가 10만 원 선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유니드 전장에는 1% 상승 마무리 지었습니다. 77,5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3% 상승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79,9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